Times. 네, 이번엔 헤드 매칭 시리즈입니다. 네, 확실히 이 남자한테 이 파란색 컬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핑크 나왔을 땐 핑크가 남자의 컬러.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야, 넘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이제. 너무 지금 터틀을 지금 아홉 개째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할 말이 없긴 하지 이제. 아니 뭐 소리 좋은 거 이미 너무 증명됐고 그리고 이 지금 기타 편차도 뭐 없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뭐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훌륭하고, 훌륭하고. 이미 이거를 너무 많이 이게 답습하는 근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가 이게 터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리뷰에서도 저희가 기본 정보는 당연히 전달해 드려야 돼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두 명 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어쨌든 네, 다 네. 합니다. 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도 저희가 생략하는 건 있잖아요. 브랜드 소개 이런 것들은 늘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네. 첫 시간 가서 보고 오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스펙이랑 시험 같은 거는 왜냐면 같은 스펙이라도 이게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픽업은 한 번씩 훑는 거는 저희가 생략을 네.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그건 할 거니까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네. 네, 시원하다 중간에 네. 조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바네즈 달린 거 그 뭐죠? 무슨 텐? 아 믹스 나인 텐. 네. 다이나믹스 텐. 다이나믹스. 나인드랑 텐. 나인. 그거보다 나요. 그거는 저 진짜 존 적 있어요.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저 진짜 존 거 은총이한테 걸린 적 있어요. 은총이 겁나 웃더라고. 치고 있는 난 어떻겠어. 그치. 그걸 은총 씨가 한 번씩 치는 것도 봤어요. 그거 봤지. 자, 짝까지 아니고 짝 들으려. 짝 들으려. 짝 들으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예. 지금 우리가 거북이 지금 아홉 개째 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 다섯 개라서 이게 5단계열에서 망령이지. 아, 그렇죠. 맞아요. 5단계열에서 단이면 뭐 이건 아,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짭 따라랍도 듣기 싫어. 나중에는 그 외우지. 짭 짜라랍 짭 짜라랍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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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한음에 하나씩 올려. 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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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당. 이렇게 끝내. 자, 마샬 갈게요. 띵당 띵당. 네, 사운드 다 들어봤고요. 메이킹 톤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 정도 들으실 수 있어요. 하도 저렇게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오죽이나 할 얘기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해보자. 띵당 띵당 띵당. 해보자. 한번 좀 해봐. 좀 해봐. 지금 해볼까? 다섯 개 딱 쳐. 자, 네. 박자로 이렇게 할게요. 딱딱딱딱. 오케이. 다시 뭐 하는 거야? 네? 마샬로 해서 네? 야스. 되네. 네, 되네요. 네,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마샬 팬더가 끝난 거죠? 네. 자, 이제 스펙 훑고 시험 보시고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아홉 대째라서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네. 저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698이고요. 네. 클래식 S 험싱싱 모델 631만 원입니다. 요거는 컬러 옵션에 헤드 매치 옵션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와 있죠. 네.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된 모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43, 두께는 네. 42+2mm, 12프레트 뜨는 77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엘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임 넥이고요. 오일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 머신 본넛 너트 너비는 41.91mm, 지판은 로즈우드의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네.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2 6150 SS 프렛, 픽업은 60th 싱글 코일 픽업이 미들과 4개, 브릿지에는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고요. 화이트 펄 픽가드와 컬러 매치 헤드스탁이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지금 요 마이크로 아마 들어가긴 할 텐데 날 소리 를 한 번도 들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뭐 사실 이걸 저희가 리뷰 때 늘 하는 거 아닙니다만 너무 많이 해서 이것도 좀 예. 멀었다는 거. 이 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도 이제 많이 들려드려서 할 거 없어서 이런 것까지 들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냥 진짜 생소리. 그럼 마샬로 넣고 무음으로 마샬.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저 생각도 못했어. 야, 이게 충격적이네. 하다 이제 이렇게 한다고.
마샬 문. 마샬 문.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네. 자, 다시 다시 정신 차리고 팬덤부터 돌아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혹시 살살 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사운드가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는 느낌. 잠깐 쉬고 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어,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네, 네. 한번 또 계속 쳐볼게요. 왜요? 왜? 아니, 왜? 왜? 우리가 이제 다들 뇌가 약간 좀 약간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계속 똑같은 거에 그럼, 어. 노출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거 같아. 좀 지친 거 네. 같아. 네, 맞아요. 네. 아,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정신 들었어. 근데 제가 또 뭐 이런 거 요런 걸 중간에 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마샬 들어보니까 여전하네요. 네. 미들 픽업 소리가 참 좋아요. 네, 네. 진짜요. 네. 오, 이 그 저는 이거 표현을 뮤트 할 때 뭐 벽에 이제 뭐야 이거 차륵 던진다. 그 왜 그 그런 약간 그런 네. 네. 이런 소리. 어. 어. 짭짭 달라붙는 느낌. 찰진 찰지고 막. 아우 좋다. 마샬. 아.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밴드예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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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이상 뭔가 더 이상 처방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이제 진짜. 다 했어 모든 표현을.
굿! 오, 신난다. 저희의 신난다. 저희 둘의 약간 이 이 떨어지는 매너리즘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와,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를 같이 보셨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페렌블루를 지금 갖고 와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죠. 네. 자,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지금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뭐야 이런데 저희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꽤 차이가 난다니까. 나가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여기서 보면 차이가 나 확실히. 이쪽이 좀 더 뭐랄까 파스텔 톤이고 이쪽이 좀 쨍한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요거는 시연 안 하는 걸로.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터틀 대장정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맘대로 끝내지 말라고. 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어차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 얘랑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심지어 색깔도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사실 얘를 가져갔다가 다음 날 제로 바꿔치기 돼 있어도 주인도 알아볼까 처음에는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진짜로 주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거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스팅의 명반이죠. 그 명곡 푸른 거북이의 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푸른 거북이의 꿈. 좋네요. 지금 이렇게 푸른 거북이의 꿈이 느껴지는 블루 터트렸나 그렇습니다. 네. 한 주변 드리겠습니다. 터틀 시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터틀 시티, 레스터 시티죠. 네, 네. 터틀 시티. 자, 저는 아까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 터틀하고 좀 친한 이유가 그 블루지한 느낌, 블루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사운드적인 기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블루가 두 개 있으니까 터틀 블루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터틀 블루스. 역시 블루스. 네. 블루스. 블루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점수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점.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4점.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 평균 점수 81.67입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첫 시간에 했었던 모델, 그 이번에 했던 첫 시간 그 시리얼 넘버 69, 소닉 블루 니트로랑 같은 점수인데요. 은총 씨하고 선생님은 점수 구성 까지 똑같고, 네. 저는 사운드가 그거보다 하나 아래, 디자인이 하나 위입니다. 네, 그래서 고구성이 달라졌다는 것만 체크해드리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신 페렌블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은총씨가 마무리해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